너는 아이고 안될 건데 에이 여깄지롱 물었다. 잘 먹자.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쥐피딩이 나오기 때문에 쥐피딩을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팩맨들 이제 겨울잠 재우기 전에 앞서 영양 보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용 쥐를 비싸요. 요새 쥐가 진짜 비싸요. 아무튼 준비했고요. 저는 마우스의 큰 버전, 그러니까 마우스 성체, 마우스 소중 이런 걸안 써요. 왜냐하면 애들이 털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배출해내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게 장애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펙션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싸지만 렛의 새끼를 써요. 렛이 마우스보다 몇 배? 한두 배는 비싸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마우스 말고 렛을 사용하고요. 요새는 좀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렛은 진짜 비싸고 마우스는 쌌는데 요새 둘다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는 비타민만 넣어줄 거예요. 요새는 엑스트라 비타민 말고 이거 프리비탈 애용하고 있어요. 입자가 고와서 칼슘제하고 비타민하고 좋고요. 쥐는 일단 뼈채 먹이기 때문에 칼슘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칼슘제는 빼고 비타민제만 넣어서 먹일 겁니다. 비타민제를 이렇게 해놓고 마리네이드를 해줍니다. 아주 누가 보면 요리한 줄알 거예요. 이렇게 소금 간을 좀 해주고 비타민으로. 자, 이제 바로 먹여볼게요. 오늘 먹일 양이고요. 와, 한끼 먹이는데 이 정도면 돈이 꽤 돼요. 이게 요새는 렛은 도매도 없어요. 옛날에는 렛도 도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 렛은 무조건 소매로 사야 돼. 진짜 도매에 구할 데가 없어, 렛은. 이제 한번 바로 먹여볼게요. 자, 첫 번째 타자는 우리나라에 몇 마리 없는 수리남 팩맨 성체들이에요. 먹어줄진 모르겠어요. 얘들이 식성이 까다로워서 생각보다 이렇게 죽은 먹이를 잘안 먹어요. 핑크 같은 거잘안 먹어요. 팩맨 풀을 묻혀주거나 아니 물고기 같은 걸 좋아하지 않고요. 얘 봐봐요, 안 먹으려잖아요. 색깔을 조금 비벼줍시다. 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먹을래? 먹으려곤 하네요. 쉽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스킵되는 과정을 보셨지만 피딩 과정에 3분 걸렸습니다. 이게 입가를 툭툭 쳐주고 어시스트 피딩이라고 하죠. 하는데 한참 걸렸어. 와, 이 새로운 이 수컷 수리남 팩맨이 성체가 되고 나서부터 먹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먹여야 되는 이유가 이제 겨울잠을 재워야 되다 보니까, 물론 수리남의 겨울잠은 일반적인 펭귄족이라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먹이를 안 먹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좀 해주는 거고요. 얘는 아마 잘 먹을 거예요, 암컷이라서. 그죠? 맞죠? 와, 진짜 수컷 성체들은, 개 팩맨의 수컷 성체들은, 특히 그 중에 수리남은 진짜 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먹일 땐 먹어야죠. 아이고, 멀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먹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조금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얘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덥석덥석 둡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 예쁜 노라인 팩맨 친구들. 금덩이부터 먹어볼래? 아이고, 아주 착한 팩맨이 먹는 게 복스러워요. 물론 오네이트 팩맨이나 브라질 팩맨도 잘 먹지만, 아니지,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수리남 팩맨만 먹이를 잘안 먹어요. 수리남 팩맨들은 식성이 까다로워요. 물론 성장기 때는 잘 먹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얘들 한 마리씩 더 먹일 건데 겨울잠 재우기 전이라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카메라 안 켜고 피딩하고 있었어. 아, 진짜 한다. 화이트 라인 알비노 펭귄하고 브라운 펭귄인데 얘들도 재우기 전에 영양 보충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점인데, 얘들 겨울잠을 만약에 집에서 재우실 거라면은 환경을 완전히 숙지하고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이가 완전히 소화된 후 굉장히 영양 보충해주고 3주 정도는 굶기고 나서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수리남 팩맨만 아니면 피딩하는 게참 즐거워요. 수리남 팩맨은 성장기가 지나면 잘안 먹어요. 지금 카틴카 팩맨 얘가 화가 났어요. 카틴카 팩맨 귀여운 것 봐. 아무렇지 안 건드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한다고 앞에서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딴 애들 피딩하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브리딩했었던 브라질 펭귄 한 쌍입니다. 브라질 펭귄도 먹성이 되게 좋고요. 암컷이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산후조리 중이라. 그런데 오늘 세 마리 먹을래? 브라질 펭귄은 진짜 잘 먹어요. 수컷이가 조금 큰데 먹이가? 브라질 펭귄은 암컷이고 수컷이고 필요 없어. 다 잘 먹어요. 아, 얘가 엄청 큰 아이인데, 아, 지금도 물론 일반 펭귄에 비하면 훨씬 크긴 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긴 한데, 그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앙상해 보이네요. 살이 쪄있으면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귀여워요. 넘어가 볼게요. 아니, 넘어가 볼라 했는데 벌써 다 먹은 것 같아. 또 한 입 발표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펭맨이 원래 입안에 먹이가 있을 때는 반응이 좀 약해요. 픽시프록 같은 애들은 입안에 먹이가 차있어도 계속 물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삼키기 전이고 입안에 먹이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반응이 조금은 느려요. 일단은 입안에 있는 거 삼키고 한 마리 더 줄게요. 우리 스트로베리 펭맨도 먹어보자. 아우, 잘 먹어. 이렇게 잘 먹어야 제맛이지. 너는, 아이고, 안 될 건데. 에휴, 여기 있지롱. 물었다. 잘 먹자. 우리 퍼시픽 펭민도 랩핑키 하나 먹어봅시다. 아유, 잘 먹는 것 봐. 이쁩니다. 얘는 한 마리만 먹어도 겨울장은 깨딱 없겠네요. 우리 카팅카하고 브라질 펭민 아상체들, 중성체들이죠? 먹여볼게요. 이 중에 한 마리에 브라질 펭민이 껴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겠나요? 아이고, 버린이 제발 저린다더니 도망갔네. 딱 한 마리가. 쟤만 빼고 다 카팅카고요. 네, 화났다. 아이고, 빵은 안 써도 밥은 먹어야지. 먹어. 카팅카 펭귄이 지금 큰일 났어요. 카팅카 펭귄 암컷 키우고 싶은 사람, 키우고 계신 분 급구합니다. 지금 제가 카팅카 펭귄 6마리가 있는데 다 수컷이에요. 브리딩이 큰일 났어. 이제 수입도 힘든데 카팅카 펭귄 더더욱이나. 아우, 얘를 잘 먹어주죠. 펭귄은 잘 먹어야 돼. 아예 잘 안 먹으면 펭귄이 매력이 없잖아요. 아우, 다들 잘 먹습니다. 다음 타자는 우리 노라의 민트 펭귄입니다. 아우, 잘 먹는다. 펭귄은 잘 먹어야 할 거. 우리 오네이트 펭귄도 한번 먹여보자고요. 아, 좀 작은 거 없나? 작은 분수가? 아, 이제 그나마 제일 작다. 아, 너무 큰데? 아, 그래도 오네이트는, 아, 너무 큰 거 먹겠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해놓고 이런 말 하면 좀 무섭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펭맨이 굶는다고 안 죽어요. 근데 과식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찍어놓고도 아까도 망설이는데 얘가 물어버려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아,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일단은. 물론, 웬만해서는 다 소화해낼 거예요. 펭맨이 원래 큰 먹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진짜 펭맨이 굶는다고, 한 달, 두 달 굶는다고 안 죽어요, 펭맨은. 근데, 과식하면 죽습니다. 그건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아마 그래도 잘 먹어줄 거예요. 잘 먹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아, 이거 좀 미안하네, 얘한테. 그래도 뭐, 얘가 잘 소화한다면 얘는 뭐 땡 잡은 거죠. 자,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면서 영상 마쳐볼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핑키피딩은 너무 주식으로 하신 건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특식 개념으로 어쩌다 한 번씩만 주고 있는 그 먹이고요. 이렇게 겨울잠을 재우거나 아니 겨울잠에서 번식 준비하거나 산후조리하거나 이럴 때만 주는 그런 비싼 먹이입니다. 애초에 자주 주고 싶어도 너무 비싸요, 핑키는. 자, 일단은 영상은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